음식 이놀이 불러주세요. 물결표물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지막 시험 때 오른 것 같아. 내가 봐도. 우리의 잠영어 왜 이래? 안 돼! 잠영어! 그건 아니야! 안 돼! 잠시만요. 잠영어 한 개 고쳐볼까? 본인을 족같이 못한 애라고 무시했던 아프리카 어떤 시청 유저와 마지막 시험 때 갑니다. 잠영어 콜아웃. 그러세요.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출사표 한마디 듣겠습니다. 방풀이나 하지 마라.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험 때에 오른 짬영어 독설가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경기 시작! 가겠습니다. 핑계 변명 따위 허용되지 않는 동족전입니다. 테란 대 테란이에요. 들어갑니다. 마지막 최종 시험 때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본인을 잠시 여러분들 잠시만요. 뭐죠? APM 뭡니까? 예? 예? APM 이거 3배 차 예? 아니 예? 자, 잠영은 현재 5시에 위치해 있고요. 독설가 교인님 같은 경우는 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 1시 아프리카 건빵이십니다. 제 방에 팬가입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서도 이렇게 자 1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5시 단두대 매치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얻게 된 짬영호입니다. 과연 짬영호는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현재 시험에서 봤을 때 이 1시에 있는 이 독설가 규 선수가 APM으로 봤을 때에는 400에 육박하는 어마무시한 APM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짬영호와 무사트 빌런 두 가지의 캐릭터를 갖다가 사용하고 많이 노출이 되었었던 이 짬영호인데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예. 맨날 똑같은 빌드, 똑같은 체제, 똑같은 멘트, 예상 가능한 멘트 때문에 나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한테 오늘 개쌍욕을 박으면서 너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 근데 마지막도 여전히 투팩토리 날리면서 개발리면서 똑같은 그림으로 치면서 마지막 시험 때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본인을 잣같이 못한다고 평가했던 독설가 테란을 상대로 마지막 단두대 매치입니다. 이빨을 살짝 한번 철면서 딜을 한번 살짝 박는데요. 상대 입딜로 박지 않습니다. 그냥 너 같은 건 그냥 게임 플레이로 그냥 조져줄게 라는 마인드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타이밍에 짬영호 잠시만요. 이 새끼 방풀이네. 예. 좋습니다. 현재까지 멘트는 나쁘지 않아요. 짬영호 멘트는 나쁘지 않아요. 현재 짬영호 현재 멘트로서는 조금 앞서갑니다. 예. 조금 앞서고요. 아무래도 방송물을 좀 먹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죠? 예, 유튜브에 좀 한 35회 정도 등재 기록이 있는 짬영호. 아무래도 여기서 약간 노련함을 조금 보여주긴 합니다. 일단 빌드에서는 한시 독설과 규 선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방풀 새끼 뒤져라 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방풀로 몰아가는 것은 조금 안 좋아요. 이건 나중에 핑계거리를 본인이 만든다는 겁니다. 예, 짬영호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 없이 실력으로 뽀갠다는 마인드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방풀로 취급을 해가면서 본인이 혹시 질 때를 대비해서 약간 밑바꾸는 보험가는 약간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예, 상당히 지금 아까 전에 저한테 패배를 하고 나서 감이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는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투팩토리 상태에서 아무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긴장을 한쪽은 너무 아무리 봐도 짬용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지금 플레이가 지금 독설가 규 선수가 APM이 아직까지도 300대 중반을 유지를 하면서 완벽한 빌드와 테크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해 보이는데요. 상당히 불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짬용호의 이 투팩토리 전략이 정말 심각할 정도의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면 이 게임은 짬용호의 최종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맨날 무사트 빌런 드립치면서 투팩토리만 맨날 해가지고 유튜브 올라가가지고 영상 조회수가 안 나가지고 이 친구를 더 이상 이제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이 소스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테란전 하는데도 투패 가고 있네? 어? 어? 이거는 조금 지려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테란전 하는데도 뭐 투패를 하고 있냐? 예? 아니 맨날 이것만 하니까 내가 유튜브 어떻게 올리냐고 어? 자 잠시만 이 타이밍에 일단은 짬영호 간절함에 로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베록스로 시야 밝힌 거 좋고요. 자, 현재 짬영어 매우 간절한 타이밍에 러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팩토리 러시예요. 투팩 조이기. 자, 일단 그러면서 자, CG 모드 일단 완성됐습니다. 사정거리 이용해야겠죠. 자, 투탱크 대 원탱크. 자, 벙커로 날아가겠는데 벙커 날아갑니다. 자, 그렇죠. 마린까지 죽었어요. 자, 짬영어 짬영어 잠룡 들어가나? 설마 이거 들어가, 설마 이거 들어가나요? 설마? 오, 각도기, 각대기, 각대기, 각대기! 잠룡, 잠룡어! 마지막 단두대! 어, 잠룡어, 잠룡어, 잠룡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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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룡어 뭐죠? 뭐죠? 잠시만요. 일단 각도기 성공했어요. 일단 성공했어요. 일단은.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자, 아쿨러 규 선수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단두대 매치. 지금 심각하게 APM, APM 선수 열세인데. 어, 각도기, 각도기, 각도기 뭐죠? 이게 짬밟은 거예요. 짬영어, 짬영어, 간절함의 각도기, 각재기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일단 초반 커맨드 띄우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자, 커맨드 띄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닙니다. 뭐냐고요? 멀티 없어요. 올인이에요. 맨날 하던 거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님도 저한테 이카다가 그죠? 아마당 날리고 저한테도 똑같습니다. 위치도 똑같네 스미지요. 예? 아까 전에도 이카다가 넥서스 날리고 욕전당했잖아. 아직 터프로 판단은 이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일단 커맨드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레이스까지 뽑아주고 있는 자 독설과 규유 선수 APM으로서는 거의 두 배 가량의 정도의 차이가 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대로 끝날 순 없어 간절하게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멘트 좋아요. 잠시만요. 멘트 좋아요. 짬영어 멘트 좋았습니다. 멘트는 좋았어요. 일단은 자 유효 멘트 1회입니다. 짬영어 선수 방금 멘트는 좋았어요. 유효 멘트예요. 예. 유효 멘트입니다. 자, 그러나 사정거리 닿지 않는 공간에서 레이스를 짜짜매게 되는데요. 짬영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자, 탱크 각도기 들어가나요? 상대 독설가, 독설가 교육 선수. 어, 독설가, 독설가, 독설가. 자, 1점차 3위, 1점차 점사 3위,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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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3위, 점사. 어, 잠시만요. 오! 자, 밀어내는데요. 밀어내는 분위기예요. 잠시만요. 짬영어 오바죠, 오바죠, 오바 3장이죠, 오바 3장이죠. 예? 자, 짬영어 오바했어요. 오바했어요. 무리수였죠. 무리수였어요. 어, 근데 다시 한 번 더. 자, 짬영어. 짬영어! 짬영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짬영어, 짬영어. 방금 좋았어요. 방금 좋았어요. 짬영어 플레이 좋았습니다. 잠시만요. 멘티의 뒤은. 그러나 막힙니다. 막힙니다. 추가타 너무나 초라합니다. 탱크 한 마리. 바로 뒤도 보지 않고 빤스 먹고 주려낭칩니다. 예. 자, 이러면서 아마 다 활성화되고 있고요. 현재 인구수 규 선수가 인구수가 47이고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짬용호 선수 인구수 35입니다. APM은 아직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실력 차이가 조금 기본기 차이가 조금 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독설가 이 규 선수가 그 짬용호의 플레이를 보고 테란 잣같이 못하네 크크크라고 했던 멘트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약간 좀 보일 수 있는 보이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간에 자리 싸움인데요. 아, 그러면서 11시에 독설가 규 선수 11시에 몰래멀티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 타이밍에 몰래멀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자 짬영어 일꾼 상당히 작고요. 팩토리 3개 스타포트 없는 상태. 아마당의 일꾼 5마리 일하고 있는데 가스통 몇 마리 넣었죠? 5마리인가 4마리인가요? 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니가. 죄송합니다. 중립시키겠습니다. 중립시키겠습니다. 아, 자, 일단은 자 각도기로 탱크 한 마리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짬영호 선수. 예, 앞마당에 미네랄 지금 5마리 캐고 있는데 가스통에다 지금 몇 마리 넣은 거죠? 예, 이게 맞냐? 자, 일단 짬영호 앞마당 SB 한 마리 뺐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정황밖에 없어요. 몰라요. 일단은 SB 넣었고요. 아마 짬영호가 방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예. 자, 그래서 벌처 생각이 들어가나요? 벌처. 자, 마인까지 막았습니다. 마인 막았어요. 짬영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겠죠. 스캔 뿌려야죠. 스캔 뿌려야죠. 설마 마인 막히나요?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좋습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 67대 57. 인구수 10 차이로 독설과 규유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자, 시야를 조금 밝혀놓고 추가 멀티를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짬영어. 아, 이걸 들어가나요? 잠시만요. 야, 짬영어 뭐죠? 이걸 들어가나요? 예? 아, 짬영어 잠시만요. 이 플레이는 뭐죠? 예?
자, 자, 이 타이밍에 독선과 규 선수 지하를 해라. 자, 지하를 딜리러 왔어요. 잠룡 여기서 멘트 받아칠 수 있을지. 못 받아치나요? 못 받아치나요? 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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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아치나요? 5, 4, 3, 2, 1, 0. 아, 짬영호. 일단 멘트에서도 기지기 시작합니다. 지랄을 해라 멘트에 완벽하게 지금 딜이 꽂히면서 멍 때리게 됐습니다. 어? 오씨, 어. 제대로 딜이 박혔어요. 자, 짬영호 선수 현재 지금 플레이로도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중압감이 심합니다. 마지막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압감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움직임 없습니다. 스타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예? 예? 짬영호 오냐? 예? 참고로 제 채팅은 상대들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고요. 예. 잠시만요. 지금 독설과 규 선수가 11시 쪽에 심시티와 터렛과 탱크 배치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에 가스도 쓰리가스 체제를 파기 시작합니다. 짬용호 아무런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스캔도 심지어 아직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멀티에 대한 생각 커맨드는 짓고 있지만 여기가 시야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자, 인구수 격차는 어느덧 35, 4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 피지컬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12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APM이 아직까지 200대 후반입니다. 자, 터렛 공사까지 좋습니다. 6시. 자, 스캔으로 마인드 가는 플레이 좋아요. 짬영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본인을 잣같이 못하네 라고 비웃었던 상대에게, 본인을 코라로 했던 상대에게 경쟁력을 보여줄 조로의 찬스고요. 보여줘야만 합니다. 더 이상 맨날 똑같은 투팩토리 했다가 상대방 앞마당 깨고 역전당하는 그림 더 이상 유튜브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엄청나게 곽강받았던 저격러로서 짬영호와 무사트 빌런 두 가지의 캐릭터를 좋아했던 이 짬영호를 저는 애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잊지를 말길 바란다 짬영호야. 자, 6시죠. 테라는 가스가 중요한데 멀티가 지금 펴진 지가 있는데 가스통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새끼냐? 중립 지키겠습니다. 예, 중립 지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독설가 규 선수가 현재 팩토리 6개, 7개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드랍시까지 세대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3시까지 장악한 상태. 자, 미니맵 장악률에서 완벽하게 앞선하고 있는데요. 드랍시 타이밍도 상당히 좋습니다. 드랍시 동선도 좋고요. 자, 짬영호 허허 벌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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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이거는 지금 가볍게 찍는 그냥 잽 같은 건데 이 잽에 짬영호 당황하면 안 되겠죠. 짬영호 본인을 무시했던 상대, 테란 잣같이 못하느라는 멘트를 쳤던 상대에게 여기서 무릎을 꿇게 된다면 더 이상 잠시만요.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인 역대박까지 당하면서 참, 아, 짬영호 선수 감정이입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짬영호 너무나 긴장감이 넘치고 저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집중력 발휘해야 됩니다. 맞나요? 본인의 마지막 저격러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저격러 커리어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이 경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역전한다, 이보다 더한 극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바로 사뿌알입니다. 아, 포장하느라 힘들다. 자, 그러면서 짬영호 잠시만요. 4드랍십 잠시만. 아직 모릅니다. 4드랍십. 와, 짬영호 조금씩 전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와마스는, 자, 독설과 교육선수 아직까지 APM이 300대 중반 어마무시한 실력자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짬영호가 멘트를 칠 수도 없을 만큼 숨도 못 쉬게끔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거기다가 4벌처 드랩까지. 이거는 아주, 그죠? 예, 냥냥펀치인데요. 아주 귀여운 냥냥펀치에 HP가 털리고 있습니다. 냥냥펀치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잠시만요. 살짝 미끼 던지면서 치고 나오나요? 정면쪽 들어가나요? 정면도 들어오나요? 짬영호 어떻게 반응할까요? 짬영호 반응하나요? 짬영호 반응 스캔 뿌려야죠. 짬영호 1차 매겨야죠. 짬영호 뚫리나요? 이대로 뚫리나요? 이대로 선수 생명 끝나나요? 저격러 생명 여기서 끝나나요? 짬영호 커리어 끝나나요? 들어
나옵니다. 못막나요. 어, 그럼 나 잠룡 원인 타이밍에 변경 추가되는데요. 예? 추가됩니다. 잠시만요. 막아내나요? 짬영어, 짬영어, 짬마이도 보여주나요? 스킨 뿌려야죠. 뭐합니까? 뿌렸어요. 스킨 뿌렸어요. 좋은 타이밍. 조금 더 빨랐습니다. 0.5초 빨랐어요. 짬영어 0.5초 빨랐어요. 스킨 타이밍 빨랐어요. 좋았어요. 예? 아, 포장하기 존나 힘들다. 자, 짬영어. 자, 밀고 내려오는 어마무시한 본인을 욕했던 본인의 실력을 저평가했던 독설과 큐숏에 맞춰서 완벽한 타이밍에 지금 일단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어, 잠시만요. 어, 각도기! 각도기! 짬영어! 각도기! 이걸 성공하나요? 이걸 성공하나요? 각도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 본인의 실력을 보고 착하지 못하네라고 하면서 코라오랬던 지금 상대에게 정말 최악의 딜을 어! 짬영어 뭐죠? 짬영어 뭐죠? 육질 할지? 짬영어 뭐라? 뭐죠? 시계 떨어지나요?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골리아디. 예? 골리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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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잠룡어는 떠났습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명경기로 포장하려고 정말 성대를 다 갈아넣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잠룡어 본인을 잣같이 못한다고 평가했던 독설가에게 무참히 짓밟히면서 빤스를 했습니다. 행복해라 잠룡어. 안녕.